심장이 멎을 듯한 푸른색을 가지고 수조 속을 몰려다니며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해수어. 이렇게만 보면 관상어로 100점 만점으로 보이는 그린 크로미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관상어로서 그린 크로미스의 점수를 매겨보면 100점 만점에 0.5점입니다. 그린 크로미스는 놀래기목 자리동거에 속하는 해수어로 학명은 트라미스 비리디스입니다. 생김새에서 느끼신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돔의 사촌입니다. 겉모습만 봐도 비늘의 색상만 다를 뿐 전반적인 생김새는 거의 똑같죠. 자리돔의 학명은 트라미스 노타타인데 생김새 말고 학명만 봐도 사촌인 걸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린 크로미스는 애증의 물고기입니다. 청명한 색상이 예쁘고 저렴하며 심지어 수족관의 어항 속에서도 뭉쳐다녀서 그 모습을 기대한 많은 리퍼들이 그린 크로미스를 구매하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10여 마리가 몰려다니는 뿜만 같은 모습은 채 일주일도 못 가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바로 서로 엄청나게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처음 하루, 이틀은 이 친구들도 수조에 적응하기 바빠서 상호 간에 딱히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퍼들이 드디어 성공했다 혹은 되는데요 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심지어 약간 막 기분이 우쭐해지게도 만들죠. 하지만 대충 수조에 적응하고 난 3일차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돌아서면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탈락을 하는데 10여 마리가 한 마리가 되는 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많은 리퍼들이 1차 도전에는 자기들의 관리 실수라고 생각하고 수조에 한 마리가 남아있으니 추가로 5에서 10마리 가량을 넣지만 먼저 살아남았던 한 마리가 빌런 역을 제대로 합니다. 사실상 이 시점부터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만 군영의 모습을 놓을 수가 없어서 꾸준히 도전합니다. 결과는 뭐 안 봐도 왜 이럴까요? 이 물고기는 피식자 즉 도망다니는 것에 익숙한 물고기입니다. 뭉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포식자가 나타나면 아크로포라 같은 산호초 사이사이에 각각의 몸을 숨기는데 이러한 습성을 가진 물고기는 최소한의 자기 영역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격이 몸을 숨길 곳이 없는 수조 속에서는 공격성으로 발현되는 것이죠. 수조 내에서 최대 15년까지 살지만 동종간 치고받는 성격 때문에 사실상 장기 사육이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 자체는 초보자도 눈 감고 키울 수 있는 수준이지만 한 마리를 키울 때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 마리를 사육하면 초보, 고수할 것 없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동종 이외는 합사에 어려움이 없으나 비슷한 부류인 담셀 피시들과는 서로 투닥거릴 수 있습니다. 그린 크로미스는 기본적으로 소형어이고 느긋하게 헤엄치기보다는 짧게 톡톡 끊어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의 느긋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리퍼들에게는 관상가치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겁이 많은 성격 탓에 점프를 자주 하기 때문에 수위를 조절하거나 점프사 방지망을 설치하는 것도 사육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모로 그린 크로미스는 사육을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겠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그린 크로미스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